연예계의 원조 요정 성유리 씨가 화려한 모습의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소녀에서 숙녀로, 요정에서 여인으로 진화하며 특유의 아름다움을 뽐내온 성유리. 더욱 예뻐진 그녀의 모습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가수 출신 연기자 성유리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도발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성유리는 한 의류 브랜드의 화보를 촬영했는데요. 아, 오늘은 여름 캐주얼 의류 화보 찍으러 왔습니다. 네. 촬영 컨셉이? 오늘은 약간은 반한 기어린. 네. 카메라를 압도하는 듯한 성유리의 불꽃 같은 시선. 이전까지 알고 있던 요정 같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반한 끼어린 느낌이라는 컨셉에 맞게 성유리는 멋진 포즈를 취했는데요. 짧은 바지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멋진 각선미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카메라가 두려운 순간이 있다고 하죠. 한동안 성유리는 연기 활동에 뜸한 듯 했는데요.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조만간 연기자로서 다시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태양을 삼켜라에 캐스팅된 성유리는 얼마 전 지성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정보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약간 두려움에 차서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또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이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다 왔어요. 거기 분들이 워낙 너무 이렇게 낙천적이고 또 날씨 때문에 또 되게 뭐랄까 여유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또 굉장히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되게 빡빡하게 이렇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뭐 뭐를 부탁하면은 한 몇 시간 있다 오시고 이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막 답답하긴 했는데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 지성과는 재미있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이 호흡을 못 맞추고 남아공 촬영이 첫 촬영이었었는데 다행히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또 자상하셔서 네, 재미있게 찍었어요. 네. 촬영 분위기를 바꿔 이번에는 귀여운 강아지와 포즈를 취한 성유리. 성유리의 품에 안긴 강아지, 복받은 녀석이라고 할 만한데요. 1998년 핑클로 데뷔한 성유리는 올해로 연예계 생활 12년차를 맞이했는데요. 이젠 후배들이 그녀가 불렀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만큼 어엿한 대선배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도 씨보다는 더 나이가 좀 있을 때 찍었던 것 같은데 소희 씨는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보면서도 되게 흐뭇했다거나 원더걸스가 깜찍하다고 말하지만 스스로도 핑크 시절의 깜찍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성유리. 화보 촬영장에서 성유리는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요즘 영어 공부 3대강에 빠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거기서 영어로 면접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베가스에서 유학을 가는 설정이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서 지금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글쎄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다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많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몇 개 올까요? 20% 나왔으면 좋겠다. 장난스러운 소녀의 모습과 우아한 여인의 모습을 동시에 간직한 그녀, 성유리. 앞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멋진 연기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